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다지만 그것은 숫자일 뿐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다릅니다. 더구나 이달 초 다시 석유 수출 국가들이 원유 감산 결정을 하면서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춤했던 물가도 다시 오를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금껏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내다 팔진 않으셨는지요? 바닥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람들이 돈 되는 물건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팔다가 이제 내다 팔 것조차 없는 노인들은 금밑발까지 빼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들 버텨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친 고물가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MF를 겪은 세대마저 돌변했다고 합니다. 최근 불황에 금값이 치솟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에 고이 모셔두었던 금부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시간 금시세를 확인해보니 국내 도매시세로 금 한 돈이 32만 8천 원이었는데 어제보다 3,50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에는 금을 팔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30년 넘게 간직한 남편의 금반지를 팔러 왔습니다. 남편이 군장교로 임관할 때 받았던 반지랍니다. 이 80대 노부부는 중년이 된 아들이 돌일 때 마련했던 금부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모기 운동에도 동참하지 않고 고이 간직했던 것들이지만 생활이 어려워져 이번에는 팔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 노부부는 내다 팔 금부채라도 있으니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변변한 금부채조차 없는 노인들은 구두방에 금니빨을 빼서 팝니다. 이런 노인들이 늘자 구두방 앞에는 아예 금니빨을 산다는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자, 왜들 이러고 사냐 하면 저소득층은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위 소득 20%에게는 워낙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 물가가 2-3%만 올라도 식비 지출 비중이 20-30% 증가해서 더 크고 강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에 대한 생존 전략을 내놓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다는 말이 그저 쓸데없는 외식비나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커피값 같은 것들을 줄이라는 식의 조언이 전부입니다. 이미 저소득층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도 외식이나 배달음식은 꿈도 못 꿀 정도로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대체 뭘 더 줄여야 할까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김치 하나를 갖고서 하루는 김치에 물 말아서 먹고 다른 날은 김치 볶음밥 해먹고 하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더 암울한 이야기는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진짜 경기 침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이번 경제 한파를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벌써 금리빨을 빼서 판 것은 아니겠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 잃지 않고 고물가 시대를 잘 견뎌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